노소영, 최태원, 김희영 세 사람 간의 소송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노소영을 응원하는 만큼 법원도 그녀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최근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20억 원을 노소영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의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최고 위자료가 5천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노소영과 최태원의 이혼 소송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1심 결과에서 무려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SK그룹의 주가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K그룹은 현재 한국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SK그룹 내에서 배터리 부문을 담당하는 SK온은 20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회장 개인적으로 노수영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이 약 1조 4천억 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수많은 직원과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SK그룹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개인 주주와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닌 순전히 최태원 개인의 가정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은 재벌이라는 이유로 본처를 버리고 다른 동거인을 만들어 자식들의 상속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물론 아픈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버리고 혼외 자식을 만드는 등 가정을 지키려는 본처의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행동에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태원이 이번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노소영 측은 최태원이 불륜녀 김희영에게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NC 재단은 최태원과 김희영의 영어 이름을 결합해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219억 원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김희영 씨의 친인척에게도 자금이 흘러들어갔는데 최태원 측이 김희영 부모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무려 1천억 원 정도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SK 해외 계열사를 통해 김희영에게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얘기도 있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배임과 횡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결국 시민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로 인해 최태원 회장이 다시 한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최태원이 김희영에게 마음을 주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은 김희영의 충격적인 과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한인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 USA, 특히 뉴저지 지역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말하기조차 어려운 엄마와 딸이 대를 이어 첩이라는 의미로 쌍첩이라는 단어로 그녀의 가문을 조롱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김희영은 이 댓글에 매우 분노하여 법적 대응을 했지만 재판부가 요구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쌍첩이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단순한 허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듯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김희영을 첩으로 언급하며 그녀가 혼외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사슴 같은 눈을 가진 가난한 총각과 한강대교에서 만났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USA 댓글에는 김희영이 워커힐 쇼걸 출신 어머니와 무명 밴드 악단장을 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났으며 후에 아버지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 아버지는 빈털터리 노총각이 아닌 중소기업 2세 생수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김희영의 어머니는 옛날에 쇼 무대에서 춤을 추던 무용수 쇼걸 출신으로 술집 마담을 하다가 첩으로 들어가 본처를 괴롭히고 이혼을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라 많은 이들이 김희영의 가정사에 대해 단순히 전설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소설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루머로 치부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2년여간 진행된 김희영 댓글 재판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일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첫 댓글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검찰은 재판 도중 공소장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여성들에게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해 사실로 간주되었지만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임을 입증한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죠. 실제 댓글 재판 과정에서 연세대 음대와 이대 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실제로는 연세대 음대와 이대 미대 4년제 학부가 아닌 연세대의 경우 1년 과정에 MBA 졸업했고 이화여대의 경우도 대학원에 입학은 했지만 중도 자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연세대 음대와 이대 미대 4년제 학부 졸업 경력은 사실이 아닌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엄마도 첩이라는 댓글 역시 검찰 쪽에서 김 씨의 모친이 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해 사실로 밝혀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김희원과 최태원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최태원은 노소영과의 결혼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욱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소영과의 결혼으로 SK그룹은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본처와 자식들까지 버리는 상황이 되자 당연히 좋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 되었고 이로 인해 SK그룹이 국내 입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 후인 1990년에 성경그룹이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최태원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 이동통신을 인수할 수 있었고 결국 SK텔레콤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에게 헌신하고 보답하기보다는 외도를 선택하며 그녀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노소영은 두 딸과 아들을 묵묵히 키우면서 최태원의 뒷바라지를 하며 결혼 생활을 지키려 했지만 2017년 최태원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이혼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은 2019년에 자신의 외도 상대와 함께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SK그룹에 새로운 안주인이 생겼음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나 다름없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노소영 씨는 이러한 치욕적인 상황을 견디며 기다렸으나 결국 자녀들까지 건드려지자 참지 못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막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태원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김희영과의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마치 진짜 배우자는 김희영인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는 강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태원은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태원의 잘못된 선택으로 SK그룹도 흔들리고 있으며 본인은 다시금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본처를 배신하고 은혜를 잊은 최태원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의의 심판은 노소영의 편을 들어주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